안녕하세요. 여기는 흔한 남매 채널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편하게 연기를 하지 않고 일상을 보여드리는 여기는 흔한 일상. 그렇게만 롯데월드랑 똑같아진다고. 마지막 눈을 바꿔줬으면 좋겠어. 다시 갈게요. 여기는 흔한 일상. 아니 연기 안 하고 편하게 한다면서 제일 지금 불편하게 하는데? 야, 너 그 일상입니다. 뭐 할 거야 오늘은? 저희는 성격 테스트를 할 거예요. 더러운 성격. 더러운 얼굴. 우리 흔한 남매 직원분들께서 추천을 해줬어요. 그렇게 추천을 왜 했을까? 니네가 니네 성격을 좀 보고 고쳐라. 에이미 사장, 루틴 사장 성격 들어라고 진짜 말 못하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고 니네가 니네 성격을 알고 알아서 고쳐라. 시간 줄 때까지. 맞네. 야 미안하다. 근데 이게 용할 정도로 잘 맞대요. 점쟁이에요. 진짜 잘 맞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거 한번 해보고 저희 성격을 돌아보는 그리고 막 궁합도 볼 수 있대. 궁합이요? 일단 끝까지 채널 고정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적 채널 고정이야? 뭐라 해야 되지? 뒤로 가기 금지! 금지! 옆에 있는 다른 영상 클릭 금지! 가뚜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격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트북으로 하면 되는데요. 노트북으로 해? 네. 아, 난 노트북 하는 줄 모르고 가방에다가 이 가방이 아니구나. 이 가방이구나. 아, 이 가방에 노트 가져왔는데 노트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메모하려고. 어쨌든 여기다 메모하려고. 아, 나 종이에다 하는 걸 가져와 버렸네. 잠깐만. 이건 그 유명한 PPL. PPL. 네이버, 다음, 구글 등등 포털 사이트에 흔한 남매 검색해 보세요.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와우. 갑자기 PPL 하면 어떡해요? 우리 채널에서 PPL도 못하냐? 아니 근데 귀엽다. 너랑 잘 어울린다. 귀여워. 아 잠깐 명치 아파. 아 얼굴에 명치 아파. 바보 아니야. 수다리 그거 물에 떠있는 거야 이거. 해달인 거. 자 성격 여기 테스트 사이트고요. 여기 화면 옆에 직원분 두 분이 계시는데 오늘 첫 특급 게스트 한번 모시고. 아 저번에 말한 첫 특급 게스트. 아 저번에 첫 특급 게스트 궁금한 댓글 써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공개할게요. 첫 특급 게스트 다은이 친동생 진진님. 네, 아 이미 한번 오요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네. 제 동생인데? 성격 유형이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볼 때 근데 평상시에 저희 성격을 한번 미리 한번 듣고 저희가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 다운님은 네. ISTJ. ISTJ?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오 화면에서도 안경 쓰고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사과하며 이들의 행동이나 결정을 사랑한 채 의심하지? 현실주의죠. 근데 진짜 현실주의자고. 근데 약간 무서운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감정은 1도 없는. 그치? 슬픈 영화를 봐도 이렇게 아 저건 말이 안 되는데요? 사실에 근거하여 직원들을 혼내는 타입. 아 무슨 혼내? 아니 그럼 믿겠어요. 왜 어떻게 해요? 찔렸는지? 평상시에 보낸 저는 어떻습니까? 으뚜님은 여기주 만능 재주꾼?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오! 아니 이거 뭐 잠깐만 나는 주위에 있으면 인생이 지루할 새가 없을 정도로 네, 즉흥적이며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연예인 영혼. 연예인! 그러니까 즉흥적이며 열정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게 직원들을 혼낸다. 일단 옆에서 보는 저희 성격은 이런 성격이었고요. 진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쉬운데요? 대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이거 좋아하는 건 모르겠는데. 대게가 붙었네요. 대게. 맛있는 대게가 붙었어요. 아 대게 먹을 때 의욕적이고 활동적인가? 네. 그러면 전 매우 좋은데.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 아니 나는 불쾌하게 하는 게 더 싫어. 나는 불쾌하는 게 더 싫어. 아 이기는 것도 근데 중요하지. 아니 상대가 어떤 상대냐에 따라 다르지 않나? 아 이거 너무 애매해요. TMI 테스트. MBTI입니다. TMI 몰랐어? 몰랐어? 쟤도 몰랐어? 몰랐는데 이제 와서 웃는 거 봐. 몰랐잖아. 아닌데? 난 알고 있었는데? 와 어렵다. 논쟁. 아 어렵다.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다운이 없었으면 나는 난장판이었어. 맞습니다. 으뚜씨 진짜 한더럽이잖아요. 한더럽. 한 으뜸이 아니라 한더럽. 근데 그거는 유튜브 내에서 으뜸이 으뜸이라는 캐릭터가 그런 거고 인간 한 으뜸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 인간 한 으뜸은 이런 것도 못 봐요. 먼지? 이런 거 못 봐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봐요? 안 봐.
저는 그거를 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언제쯤 캐릭터를 빠져서 안 되지. 언제 빠져나올까요? 안 되지. 저 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당연하지.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난 몰입해 있는 거야 연기자로서. 그렇군요. 우리 팬들은 알아. 얼굴도 이거 내 진짜 얼굴 아닌 거. 그냥 꼭 뽑아서 꼭 끼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 팬들은 알아. 그렇군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너 칼같이 자르잖아. 사실대로 해. 아닙니다. 전 노력을 진짜 중요시해요. 맞아. 근데 우리는 노력을 하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네. 진짜. 그래도 실적 너무 못 내는 것도.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이건 진짜 비동이. 비동이지 아마. 아, 관심 없었으면 이 일을 아마 안 하고 있겠죠? 어, 근데 모든 사람들은 관심 받고 싶어해. 안 그런 사람은 난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근데 너는 왜 코딱지 파고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거야? 아 내가 언제 파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없던 말 지원해. 아 진짜 어이없다. 아 진짜 앵간히 관종이야. 관종 와, 이런 관종이 없어요. 모험을 이렇게 상관종. 야 내가 코를 이렇게 파서 그냥 이렇게 하지 내가 언제. 야 그리고 집에 이렇게 좀 하지 마라. 더럽다. 다음 질문.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난 되게 감성적이야. 알지 인정? 감성적은 없어요. 창의적 현실. 창의가 감성 그런 말 아닐까? 아, 다르죠. 남창의? 오 창의적이다. 남창의님적이다.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잘 어울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의미로? 저거 낯을 가리는 거구나. 저 진짜 낯을 많이 가려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놀이가 더 중요하다. 저는 냉정하게 가슴이 시키는 걸. 아, 저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 자동차도 되게 감성을 주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아니다. 아직 차를 사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우리의 감수성을 채워줄 거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아니다. 저는 막 이렇게 막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고 이 차를 사면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목에서 만나죠. 저는 목이 없는데요. 종종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매일. 근데 보면 나 옷을 맨날 벗어놓잖아요. 그냥 잘 봐봐요. 벗어놓는 자리에 벗어놔요 거의. 바지 벗어놓는 자리에 바지 벗어놓고 들어줄 가치가 없다. 아니 해봐요.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바지를 보통 벗어놓는 데 벗어놓고 옷을 벗어놓는 데 보통 비슷한 데 벗어놔요. 특이한 데도 안 벗어놓고. 인정? 그래놓고 아 그거 어딨지 하고 찾잖아요. 두지 않네. 제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큰 데도 안 했지. 작은 데도 했지. 다음.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 정서적으로? 정서야! 한정서! 맞네요. 아 왜 이렇게 정신 사나워. 이빨이 왜 이렇게 사나워. 안정되지 않아요? 어 네 저 비동이 눌렀어요. 저는 진짜 개복치라는 게 딱 저한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죠? 아니요 개그맨. 저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아니 웃기는 거 역시 좀 말고 제발 좀 들어 제발요. 아니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데 잘 받아주네 지금. 아 정말 이렇게 해보니까 개그를 이제 좋아하고 사람 웃기는 걸 좋아하는 게 같아서 저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면서 느끼는 거다 진짜 다른 진짜 다른. 그럼 너랑 나랑 같은 사람이? 그럼 염색체 자체가 다른데 X, Y죠. 아, 알겠으니까 그냥 합시다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합니다. 아 나 스트레스 받는 거 진짜 싫어요. 동의.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잖아요. 안 받아도 먹어요. 돼지처럼 먹잖아요. 사람처럼 먹어요. 비유법이에요. 비유법이에요? 네. 돼지처럼 복스럽게 많이 먹는다. 전 돼지라는 동물 제일 좋아해요. 아시잖아요. 저는 인형을 사도 돼지만 삽니다. 제 눈에는 돼지가 제일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마치 너처럼.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도 귀여워. 나도? 사마귀처럼.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경험도 의존하고 상상하는 것도 해봐야 돼요. 경험에 의존해서 처음에 하다가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야, 받아줘. 아니 저도 해야 되지 않아요? 어? 이제 여기서 좀 스피드 좀 내서.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검사 결과! 어? 동의해주던 전략가예요 다원님.
용의 주도한 전략함. 용의 주도하게 직원이 잘못한 걸 꼬집어내서. 아, 그런 식으로. 전략함.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고독한 법. 전략적 사고에 뛰어나며 매우 극소수인 건축가염.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이들은 유독 여성에게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지요. 건축가형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면서도 결단력이 있으며 야망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놀랄만큼 호기심이 많지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우와! 지금 이게 여기에 비슷해요. 야망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지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진짜 호기심은 많아요. 근데 지식인을 찾아보거나 제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오! 신기한데? 올곧은 태도로 계획 달성을 향한 솔직! 건축가형 사람은 어릴 때 책벌레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지금 방구벌레라는 소리 듣잖아요. 몸서리치기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질서, 한계, 그리고 전통과 같은 것들. 저는 질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하는데. 한계를 싫어하잖아요. 한계를 싫어요. 한계를 두 개 좋아하잖아요. 그쵸. 예. 세 개. 홀로 떠난 여행. 저 혼자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혼자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런 거 저는 진짜 이런 거 너무 소중해요. 혼자서 뭔가를 생각하고 막 이렇게 빠지고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고. 그럴 때 저는 좋고. 건축가형에 속하는 유명인 사만다 파워, 크리스토퍼 놀란, 앨런 머스크, 테슬라. 앨런 머스크, 푸틴, 미셸 오바마, 간달프. 엄청 좋은 분들이에요. 대박이다. 거짓 검사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냈구만. 저 진짜 신중하게 다 했어요. 자, 으뜸의 유형 가보겠습니다. 재기발랄한 활동가. 당신이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위해, 당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삶이라는 모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될 준비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맞아. 바보가 돼 있잖아요. 난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저의 꿈, 그리고 저 삶이라는 모험,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활동가 형 사람은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종종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들은 타인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을 느낍니다. 저거 맞는데? 매력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으로 활발하면서도 인정이 많은 이들은 인구의 대략 7%에 속하며 어느 모임을 가든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 꼭 있다!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다. 인간의 감정이나 인정, 신비로움을 프리즘에 투영하여 그 안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보다는 감정이나 그 사람의 맞아. 진짜 맞아. 이 전략가와 모험가가 합쳐져서 흔한 남매가 된다네. 나 전생 그 유튜브 보면 잠든 적 있었는데 내가 말했지. 나는 바다를 항해하는 모험가였다고. 진짜 나 모험가.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뭐야? 귀여워. 이러지 않기로 했지.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자, 유명인. 됐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어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가만. 오케이, 끝났습니다. 와. 김남준님. 로빈 윌리엄스. 윌 스미스. 브랜서. 진짜 딱. 약간 여기는 자유분방한 예술가. 저는 리더십 있는 그런 느낌 맞죠? 그러네요. 한번 볼게요. 검색해볼게요. ENFP 그리고 다운님이 INTJ IN 알파벳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 여기다 INTJ 여기다 ENFP와 INTJ의 궁합 파란색. 네 맘이 내 맘 천생연분. 아니 파란색이 많지 않아요. 제일 좋은 게 파란색이네. 네 맘이 내 맘 천생연분이요. 우리는 베스트 팬들. TMI 테스트였나요? BTS 테스트. 뭐죠? 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성격이 어느 정도 맞고요. 또 궁합도 좋다고 그러고 굉장히 기분 좋은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난 사실 이거 얼추 맞는 것도 신기한데 이 궁합 맞는 게 진짜 신기하다.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해봐. 재밌다.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좋아하는 동물 돼지 원숭이 하나 둘 셋. 돼지. 덤벼. 들어와. 형수님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부먹! 야 우리 진짜 잘 맞는구나. 치킨 후라이드 양념 하나 둘 셋 후라이드! 야 진짜 잘 맞는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성격 테스트 해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궁합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 여러분들도 해보고 댓글 달아주세요. 어떤 유형 나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